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무엇이 선한지 그릇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아래 두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은 진리시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파악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하는 짓들을 행하면서도 우리들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좋게 여기며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며 세상 유혹에 견딜 수 없어 세상과 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통해 자백하옵나니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민족주의로 바뀌며 테러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중자가 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급히 살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게 하시며 이 나라가 다섯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되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며 흑암 세력을 복음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렘넌트 초등부 이름 성경학교가 8월 4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초등학교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 집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의 맛을 보게 하시니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능력이 이기며 세상을 리드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주의 종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이 세임을 얻고 시험을 받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옵소서. 태영아부로부터 청장님부를 진도하시는 부모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케 하시며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날마다 지연케 하여 주옵소서. 선도사님과 또한 가난교회 인도하시는 아킬레스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가난교인들을 축복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